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 오늘은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입니다. 네, 민선 6기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구정은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또 성숙된 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3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저는 두 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구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공직사회와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정말 성숙된 그리고 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축은 우리 서구가 장래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서구라는 지역사회, 도시를 문화, 건강, 환경, 경제 등 도시 발전의 여러 영역들을 체계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착실히 추진해 감으로써 명품 도시를 만든다 하는 그런 큰 두 가지 축으로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크게 변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천 명의 전국의 공무원 또 주민 지도자들이 우리 서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갔고 또 평가 공모 사업만 하더라도 약 300여 건에 5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지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등 큰 변화를 일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지역사회에 정말 할 일은 많은데 우리 구라는 행정의 어떤 본질적으로 구 자체에 갖는 역할의 한계 그리고 재정력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미뤄진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공약은 지역주민과 의 소중한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 이 서구가 나아갈 방향을 청사진을 미리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선거 때 9개 분야, 46가지의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약은 우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등 지원과 자문,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착실히 추진해 갔습니다. 지금까지 약 29건은 사업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중에는 주민자치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장학재단을 설립한 문제랄지 구민 체력을 인증하는 그런 제도랄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14개 사업 제2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든지 어린이 청소년 중심의 사회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한참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공군 탄약고를 조기에 이전하는 문제 또 마륵동 지역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그 교육문화지구를 개발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진척이 좀 부진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광주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공약이 충실히 추진됐는지 여부를 주민 참여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주민으로부터 매년 평가받는 그런 틀로 가고 있고 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본부로부터 매년 또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금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또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1년도 지금까지 해온 큰 두 가지 축에서 구정을 더욱더 고도화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특히 두 가지를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의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학교의 교육에 대한 지원, 또 진로 체험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서구를 교육 명품 도시로 그렇게 육성해 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사회를 어린이가 존중받고 또 정말 행복한 사회, 어린이가 우리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존중받는 그런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여름쯤이면 UN으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을 받을 단계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전하게 우리 사회의 미래의 동량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더욱더 따뜻한 지역사회에서 생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심으로써 3년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주민 자치 공동체 또 복지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우리 서구의 역량을 과시한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정말 살맛 나는 전국 으뜸의 서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광주가 명실상부한 그런 민주 정의의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민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러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